먼저 이거는 뭐예요? 이것은 이 표현은 3은 3 is a divisor over 12란 말이에요. 그래서 이것을 이제 간단하게 표현하는 방법이 이렇게 하는 거죠. 맞나요? 네, 맞죠. 3입니다. 이건 뭐죠? 8은 96의 디바이저다. 나눠볼까요? 8이란 8, 8이 16, 12, 8 곱하기 12 하니까 96이 나오네요. 그래, 디바이저가 맞죠? 다음에 216은 6의 멀티플이다. 맞을까요? 맞는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해볼까요? 3, 6, 18하고 18 하니까 얼마 남냐요? 36이 남네. 그 다음에 6, 6이 36. 그죠? 그러니까 36을 곱해주면 6에다가 36을 곱하면 216이 나오네. 그죠? 따라서 6의 멀티플이 맞습니다. 그죠? 그리고 51은 17에 의해서 나눠질 수 있나요? 곱하기 3 해볼까요? 3, 7, 21, 2 올라가고 3, 1은 3, 51 되네요. 그죠? 딱 나눠지네요. 3 곱하기 3을 해주면 17 곱하기 3 하니까 51이 나오네요. 다음에 7은 34를 나눈다. 나누는 수일까요? 볼까요? 7, 7, 49, 6, 7, 42, 5, 7, 35 안 되네. 이거는 틀린네요. 그죠? 폴스입니다. 털수죠? 틀린 것은 F로 이렇게 표현합니다. 다음에 2의 제곱과 곱하기 3은 2의 3승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를 나눌 수 있다. 있나요? 없나요? 여러분,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.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.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들에 다 정리되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. 나눌 수 있을까요? 없나요? 나눈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죠? 자, 나눈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뭘까요? 뭘 두고 우리가 나눈다? 디바이드라고 할까요? 디바이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숫자를, 그죠? 어떤 숫자를 make a number, 어떤 숫자입니다. 어떤 숫자를 만드는 거예요. 뭘로 만드냐 하니까 a series of factors. 그러니까 팩터들의 시리즈로 만드는 거예요. 무슨 말이냐 하니까 12는 팩터인 2 곱하기 2 곱하기 3, 그죠? 팩터들 하나, 둘, 세 개가 있죠? 세 개가 있으니까 시리즈예요. 하나가 있으면 시리즈가 아니죠? 여러 개 있으니까 시리즈죠. 연속 시리즈, 왕좌의 게임 시리즈잖아요? 여러 개 계속되니까 시리즈죠, 그죠? 2 곱하기 2 곱하기 3 이렇게 만드는 것이 나눈단 말이에요. 그러면은 자, 조금 더 큰 수를 해볼게요. 36을 해보겠습니다. 36은 여기다 다시 3이 되겠죠.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3. 그죠? 그러면은 자, 나눈다고 하는 말은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3을 나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? 그것은 우리가 예전에 집합 공부를 했었죠. 집합, 셋. 그죠? 셋이라고 하는 집합 공부를 했었잖아요. 그죠? 거기서 전체 집합을 U로 표현했고, 그죠? 전체 집합이고, 부분 집합을 서브셋이라고 얘기했죠. 셋. 그죠? 따라서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3의 서브셋은 뭐가 있을까요? 이것이 이제 U라고 한다면, 이게 U입니다. U가 이렇다면, 서브셋은 2도 서브셋이고, 2 곱하기 2도 서브셋이고, 2 곱하기 2 곱하기 3도 서브셋이고, 그죠? 그리고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3도 서브셋이죠. 그래서 반복되는 원소들을 다 제거해버리게 되면 2, 이거는 2의 제곱, 그죠? 이거는 2의 제곱 곱하기 3, 이거는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, 그죠? 그러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3을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,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얘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. 즉
여기 있는 것들은 전부 다 36을 나눌 수 있는 것들이죠. 그렇죠? 따라서 얘는 얘를 나눌 수가 있나요? 없나요? 얘의 부분집합이 되나요? 안 되나요? 얘가 부분집합이 되죠. 그죠? 따라서 디바이즈를 되는 거예요. 즉 디바이즈라고 하는 것은 뭐냐니까 디바이즈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부분집합을 찾는 겁니다.